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뉴욕 증시, 이제 연결고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고, 그리고 반도체 반등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이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어제 그저께 이 아침에 연결고리 할 때도 비슷한 사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가 어제는 사실 반대였죠.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좋지 않은 모습들 나왔고 반도체 하락 좀 크게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9월 1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를 마감하고 외국인이 1000억 좀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어제 나왔다가 오늘 다시 이 좀 좋은 모습으로 이 미국 증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주목을 했죠. 미국의 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픽아웃 우려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이 당연히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체감할 수 있죠. 이 휘발유 가격, 뭐 경유 가격 마찬가지지만 2,000원 넘었었다가 뭐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런당 5달러 상회했었는데요. 이제는 4달러도 하회하고 있는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가장 큰 요인이 이 가솔린 가격이었는데 가솔린 가격이 계속적으로 5달러대에서 4달러까지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 4달러대에서 또 하락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졌고요. 주택가격도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솔린 가격하고 주택가격 모두 하락을 하니 8월 수치도 여전히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이 미국 증시에서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전일 같이 발표됐었던 이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에서는 미국이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4%에서 2.5%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는 걸 언제 봤었는지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이게 상향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완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픽아웃이다, 지금.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는 전망치 숫자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구두로 많이 이런 자신감들을 여는 위원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숫자로 이 자신감이 붙는 이런 모습들까지 미국 증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이 시티그룹이 바닥에 전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가 급락을 유발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마이크론도 한 3.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5.92%, AMD가 3.67%, 램리서치가 5.44% 상승하면서 그제 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크게 하락했었는데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5%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반도체주 중에 가장 시가총액은 크지만 영향력 쌍벽이다 그러면 마이크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크론까지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주에 대한 분위기 반전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기술주까지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사님께서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나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외치셨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그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국내 증시에서 미칠 영향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선 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달러의 약세가 진행이 되겠죠. 달러의 약세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296.45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를 본다라면 10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1,300원 아래 드디어 오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외국인에 대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1,300원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더 높다. 그러면 외국인 구거래일 순매수를 어제 마감했었는데 다시 외국인의 귀환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형주 다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제 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두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오늘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수급 환경, 그러니까 환율적인 환경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반도체 시가총액 1위와 3위 종목이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증시 오늘 다시 2,500선 탈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장 초반에는 2,500 이상에서 좀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테슬라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 주식을 처분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상승했다는 부분은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 그리고 이 디즈니가 좋은 실적, 그리고 스트리밍 가격도 인상, 뭐 하면서 디즈니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반도체, 뭐 당연히 1번으로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이뭐 디즈니와 같은 이런 OTT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숫자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 부분도 나왔고, 거기에다 반도체 흐름까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증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잡아왔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연결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 굉장히 필연적인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뭐 미국 반도체주 반등에 따른 뭐 미국에서 반도체주 분위기 좋으면 국내도 대체적으로 좋고요. 미국에서 뭐 전기차 분위기 좋으면 국내 2차 전지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 영향이 최근에는 굉장히 이 미국이 좋았으면 국내 좋고 안 좋았으면 안 좋고 이게 뭐 최근 며칠간 굉장히 이 분명하게 펼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반도체주 반등에 따른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의 이런 하락 부분이 대부분 전일 만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하락 부분, 하이닉스가 3일 동안 한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 상당 부분 좀 만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입니다. 이 반도체주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살때 1번으로 사는 게 전기전자 섹터죠. 1번으로 파는 것도 전기전자 섹터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살 가능성이 높죠. 그럼 외국인에 대한 이런 수급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특히 전기전자 섹터는 이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뭐 금일 같은 경우 뭐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SK 하이닉스가 3.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종목의 얘기를 좀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움직인 거를 빼더라도 작년에 뭐 13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금년에도 13만 원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뭐 7월 최저가가 8만 6천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10만 원 아래입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주가 수준인데 반도체 우려감이 금년 내내 좀 펼쳐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2023년도는 감익이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22년도는 21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2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22년도는 뭐 증권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조금 작년보다 조금 높게 예상하거나 조금 낮게 예상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작년 정도 수준을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과도하다라는 게뭐 PER이 7배 조금 넘는 수준이고 PBR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1배가 안 됩니다. 지금 0.9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최근에 이 가격 매력도 높은 종목들 외국인 수급 뭐잘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23년도 감익은 우려가 되나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그리고 22년도 영업이익은 작년도 수준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PBR 1배 수준까지 충분히 1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1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증시 분위기도 괜찮고 미국 증시에서도 뭐 국내 미국뿐만이 뭐 대부분 좋은 분위기를 최근 들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가격 매력까지 지금 부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1차적으로는 11만 원까지는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반도체가 또 강하게 미국 증시에서 올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로 연결을 해 봤습니다. 1차 목표 11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